안녕하세요. 오늘은 65번째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인생을 사는 지혜 300마당이라고 하는 이 책인데요. 김영만 씨라고 에피소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자, 성현, 그리고 이제 정치인, 또 유명한 예술가 이분들의 그 한 삶 속의 에피소드인데 귀한 교훈을 이렇게 주는 그 일화들이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책 읽기가 참 뭐 책은 많은데 읽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문화적인 그 매체들이 많아가지고 정보들이 또 많이 들어오는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우리가 책 읽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책들이 이제 요즘은 이제 뭐 이렇게 뭐 소설이라든지 이런 책들은 잘 팔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 뭐 전철이든지 버스이든지 들고 다니면서 그 이렇게 연속되는 그런 그 한 권에 다 얘기가 포함되는 그런 그 소설류가 아니고 한 장 한 장 읽을 수 있는 그런 이 책 중에 아마 이 책도 상당히 좋은 책이라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한 장 한 장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굉장히 그 일화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들이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책을 쓴 그 저자는 학생 시절에 나는 이런 일화들을 무척 탐독했었다. 재미있고 읽기 쉽고 부담 없고 그러면서도 은연중에 교양을 얻게 해주고 자기 개발의 길잡이가 되어주었던 일화들. 이런 일화들은 오늘날에도 젊은이들에게 많이 읽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입시 공부에 시달려 제대로 일반 교양 도서를 읽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청소년들에게는 더욱더 그렇다. 작고 유익한 일화들을 많이 읽는 것이 가장 손쉽게 동서고금의 이인들의 가르침을 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한 대로 유명한 그 성현들, 정치인들, 그 예술가들 그런 분들의 한 일화를 소개해 줌으로써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일곱째 마당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제왕편입니다. 왕편인데 구약에 있는 이제 솔로몬으로부터 소개해서 솔로몬, 황공, 장왕, 구천, 부차, 문후, 알렉산더 대왕, 성제, 광무제, 네로, 조조, 올리암 1세, 에드워스 2세, 루이 11세, 마르그리트, 루이 14세, 루이 15세, 프리드히 2세, 조셉핀, 나폴레옹, 빅토리아 여왕, 에드워드 7세. 이렇게 해서 그 왕들, 고대로 붙어 있는 왕들을 왕들의 한 일화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당에는 정치와 군인편인데요. 고이, 이광, 양진, 카이사르, 환원, 크롬멜, 오스본, 리슐리웨, 프랭클린, 달레랑, 페리고르, 피트, 웰링턴, 브랑겔, 디즈레일리, 링컨, 비스마르크, 프레시네, 클레망소, 힌덴부르크, 브리앙, 바루투, 챔벌린, 로이드 조지, 볼드웬, 간디, 에리오, 처칠, 스탈린, 마셜, 맥아더, 히틀러, 후르쇼프, 케네디. 뭐 이게 뭐 사상을 초월해 가지고 그분들의 그 유명한 일화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문학가 편인데요. 셋째 마당에 손초, 왕찬, 가도, 라블리, 셰익스피어, 밀턴, 몰리에르, 드라이든, 스위프트, 볼테르, 필딩, 존슨, 레싱, 보마르세, 기본, 상포르, 괴테, 램, 시일러, 워즈워스, 스콧, 그림 형제, 푸시킨, 발자크, 위고, 뒤마, 디킨스, 모니에, 토스토예프스키, 뒤마, 톨스토이, 마크 트웨인, 코페, 프랑스 사람으로이고요. 스티븐스, 와일드, 야엘 버나드, 쇼운, 코레드, 카페, 도일, 체오프, 베리, 하우프트만, 르나르, 키블링, 베누나르, 베넷, 포레스트, 체스턴, 몸, 헤세, 츠바이크,
도르줄레스, 베르나노스, 모랑, 브레이트 이 문학가들을 일화를 소개합니다. 또 넷째 마당에서는 예술가 편인데요. 고게지, 사광,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루벤스, 스칼룰라티, 헨델, 하이든, 아르누, 모차르트, 긴, 로시니, 슈베르트, 네르이 토레이, 쇼팽, 슈만, 라셀, 브루크너, 슈트라이프스, 베클린, 차이코브스키, 모네, 베르나르, 리베르만, 유구네, 카인츠, 막스 달리, 덩킹, 피카소, 귀트리, 체플린, 마릴린 몰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섯 번째 마당에서는 철학과 사상자 편인데요. 유령,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포스, 안티스테니스, 디오게네스, 디오게네스를 이제 소개합니다. 셀레우케아인데 에라스무스, 베이컨, 퐁트넬, 휴움, 칸트, 니체, 쇼펜하우어, 칼라이, 미슐레, 웰스, 슈바이처 이런 분들의 일화를 소개합니다. 여섯째 마당에는 과학 사업가 편인데요. 롤리, 뉴턴, 에버네디, 앙페르, 가우스, 게리 리삭, 디리글레, 홀, 케쿨리, 노벨, 헤겔, 카네기, 록펠러, 메치니코프, 리트켄, 에디슨, 에일리우, 에를리히, 포드, 아인슈타인 이런 과학자들을 사업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마당에는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을 한국 편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김유신, 무학대사, 이성계, 유관, 조견, 맹사성, 황희, 윤희, 양녕대군, 김수원, 한명해, 박팽년, 세조, 성산문, 표현말, 권경희, 정붕, 홍순복, 상진, 이명수, 일옥, 김유, 송시열, 이서우, 박지원, 김사과, 정수동, 이하은, 김홍집, 장승업, 차식, 이상계, 서재필, 이승만, 주식영, 안창호, 조만식, 박필원, 신익희, 안익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소개하는 그 300명의 위인 사상가들 외에도 더 많이 있겠죠. 근데 그 일화, 그분들의 이제 살아가면서 그 일화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일화가 있는 분들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하나 제가 이제 그 일화를 소개한다고 하면요. 신익희 씨가 있는데 소탈하고 친근감 넘치는 국회의장의 해공술 그랬습니다. 한국의 독립운동가이자 국회의장을 지낸 정치가 해공의 신익희는 그 소탈한 성격으로 서민들에게 친근감을 안겨주었다. 어느 날 밥이 서러 젊은 사람도 씹을 수 없을 만큼 된 밥이 되어버렸다. 당황한 식모가 다시 밥을 지으려 하자 해공은 괜찮아 나는 이가 좋으니 염려 말아요 하고 그냥 그 밥을 먹었다. 또 하루는 이와 정반대로 밥이 죽이 되어버린 일이 있었는데 미안해서 안절부절하는 그 식모에게 걱정 말아요. 오늘 아침 밥은 약밥인데 뭘 그래 하고 맛있게 먹는 것이었다. 이렇게 그 일화 중에 그러니까 큰 사람이었죠. 또 이 뭐 한 분을 소개한다고 하면요. 조만식 기독교에서는 장로님이시죠. 굉장히 청빈한 생활에 대해서 한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 독립운동을 하셨고 교육가시죠. 한국의 묘비에 두 눈만을 새겨라라고 하는 그 일화인데요. 한국의 간디라 불리는 조만식은 검소한 생활을 한 것으로도 유명한데 일반 사람이 흉내내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한다. 그는 무명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는데 고름을 전략하기 위하여 단추를 달게 하였고 모자도 대를 물려 쓸 수 있도록 말총으로 튼튼하게 만들었었다. 그는 독립운동가여 정치가인 동시에 교육자로서 고등보통학교 교장을 여기만 봐 있는데 졸업식 때나 입학식 때도 코트를 입지 않았다. 예복을 입지 않는 그 초라한 모습을 식전에 참석한 내빈들에게 보이는 것이 안타까워 어느 날 난강 이승훈 선생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평상시에는 상관없지만 졸업식 때만은 제발 예복을 입으십시오 하고 권유했지만은 그는 끝내 고집을 꺾지 않았다. 없는 것을 어떻게 입겠소? 교장 노릇을 못하면 못했지 예복은 입지 못하겠소. 이것이 조만식의 대답이었다.
그의 아들이 중학교를 졸업했을 때 일이다. 아들은 늘 신고 싶어하던 구두를 모처럼 한 클래 사가지고 왔다. 그러자 조만식은 아들에게 그 구두를 가져오라고 하더니 가위로 싹둑싹둑 잘라버렸다. 그리고 이렇게 준엄하게 꾸짖는 것이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라면 아까울 것이 없다. 그러나 우리 신분에 맞지 않는 사치는 결코 용서할 수가 없다. 조만식의 반일 사상은 너무나도 유명하다. 그는 자손들에게 다음과 같이 타일렀다. 내가 죽거든 묘비에다가 아무것도 쓰지 말고 두 눈만 새겨두어라. 한눈으로는 외놈이 망하는 것을 보아야겠고 다른 한눈으로는 우리 조선이 독립하는 것을 보기 이함이니라. 이렇게 참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래도 이런 나라를 이루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안창호 선생의 일화도 하나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가 1937년 홍사단 자매기관인 수양동호회 사건으로 붙잡혀 검사 신문을 받을 때 검사가 이제 민족운동을 그만둘 생각은 없는가? 라고 묻자 그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죽어도 그만둘 수 없다. 나는 밥을 먹는 것도 민족을 위해서요. 잠을 자는 것도 민족을 위해서다. 나는 숨이 붙어있는 날까지 민족운동을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참 대단한 분들이죠. 또 이제 그 안익태 씨가 있습니다만 그 일화도 이제 맨 뒤쪽에 이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애국가는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얘기를 그 일화인데요. 우리나라에 낳은 세계적인 음악가 안익태 씨는 세계 각국을 떠돌면서 한국 예술을 심어왔지만 그가 바르셀로나 하늘 아래서 60년의 생애를 마칠 때까지 항상 가슴에 품고 있던 비호는 조국으로 돌아가 살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는 세계적인 음악가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한국 한상곡, 강산의 농계, 흰백합화 등 수많은 작품을 남겼는데 특히 우리 애국가야 작곡가로서 우리가 결코 잊을 수 없는 분이다. 어느 날 그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한인교회에서 애국가 태극기를 걸어놓고 올드렌사인의 곡조에 맞춰 애국가를 부르는 것을 있는 교포들을 보고 이럴 수는 없다. 내가 우리 애국가를 작곡해야 되겠다. 굳게 다짐을 하게 되었다. 그 후 그는 미국의 전절을 작곡하였고 후렴은 고신 끝에 1935년 부다페스트 음악 학교 재학 중에 완성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귀중한 애국가는 미국 하와이에 있는 대한국민회와 중국 중경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보내졌다. 그 후 1950년 그는 뉴욕에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6.25 한국전쟁 뉴스를 보고 비로소 그는 작곡한 애국가가 국가로 채택되어 우리 국민들에게 의해 불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광경을 본 그는 자신이 지휘하기로 되어 있는 뉴욕 필하모니의 레퍼토리를 우리 애국가가 들어있는 한국 환상곡으로 바꿀 것을 고집하여 마침내 감격적인 한국 환상곡의 연주를 하였던 것이다. 애국가는 내가 작곡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나는 다만 하느님의 영감을 조국 백성에게 전했을 뿐입니다. 작곡가란 단지 하나님의 메시지일 뿐입니다. 그는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했다. 이것도 한 일화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렇게 이렇게 한 부분 한 장 한 장 이렇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일화들을 읽어보면서 매우 좀 우리에게 교훈도 주고 그런 삶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이 한 권을 추천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